진료실의 박 선생 네 번째 이야기 17세 환자, 21세 환자입니다. 비뇨기과에 처음 방문하는 환자들은 병원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매우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비뇨기과연이 보여주기 창포염 부위를 진료하는 곳이라는 선입견 때문입니다. 어떤 환자는 병원 문 앞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피부과 진료를 하러 왔다고 하면서 갑자기 비뇨기과 진료로 돌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전립선 비대증이나 불안전성 방광 등이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병원에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남녀 상관없이 어떤 질환이라도 비뇨기과에 오는 것에 매우 당당합니다. 어떤 환자는 물어보지도 않은 성병이나 과거력도 진료에 도움이 된다고 먼저 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루증이나 발부전 환자들은 주로 오후 진료가 끝나는 7시가 되기 전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6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많은데 하루 내내 고민하다가 저녁에 오는 사람도 있고 혹은 끝날 때쯤이면 환자가 가장 없을 거란 생각을 가지고 그 시간에 내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시간에는 환자가 몰리는 경우가 많고 6시 50분에 와서는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폐전 직전의 식당에서 음식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상담을 하고 날짜를 다시 잡아서 편한 시간에 오도록 유도를 합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왔어요? 저기요, 원장님, 조루가 있어서요. 조루? 몇 학년인데? 고1인데요. 너무 당당한 태도에 나는 황당했습니다. 요즘 세대가 아무리 까진 세대라고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물론 모든 학생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학생들은 도를 넘기도 합니다. 아무리 까진 놈이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쉬쉬하지만 도를 넘는 담담함에 황망할 따름이었습니다. 조루는 10번 강의에서 3에서 5분 이상이 되는 게 5번 이상이 될때 조라고 진단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적어도 부인이나 파트너와 적어도 1년 이상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는 거야. 저 여자친구가 1년 이상 관계가 있었는데요. 여자친구가 몇 살인데? 고1이요.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자친구가 짜증이 난다고 가보라고 했어요. 그럼 여자친구와 함께 와요. 같이 상담하고 치료를 할 테니까. 학생은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에 오기를 하고 진료실에 나갔습니다. 아마 나는 여자친구와 같이 온다고 해도 치료보다는 윤리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것입니다. 아마도 내가 나이가 들어 보수적이 되었고 우리들이 옛날에 고루한 어른이 보고 꼰대라고 부르던 바로 그 나이의 어른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환자는 21세 대학생이었습니다. 역시 친구도 조루 때문에 여자친구의 권유에 따라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응? 좀 전에도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학생과 똑같은 의상으로 왔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요? 17살이네? 그럼 참 웃긴 놈이다. 나는 대학생을 바라보면서 미소 지었습니다. 너도 같은 놈이야.